뭐? 유병자 보험에서 기존의 내열과 허혈성이 1,000만원밖에 가입 안 되는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2,000만원이 가입이 된다고? 와우. 정말? 보험왕! 어머니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지금은 11월 8일 아침 이제 월요일날 지금 아침 7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차게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 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아 기분 좋네요. 네. 일단은 뭐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뭐 스페셜 안보험이랑 그리고 치아보험 모두 다 잘 가입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병자보험 유병자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 외 기타 질병들로 인해서 3.25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 요 부분만 아니면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유병자 보험으로. 기존에 일단은 표준체죠.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 보험. 그 보험은 병력이 없으시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실손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혹은 청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넣어가지고 할증이 많이 되신 분, 아니면 나는 뭐 위나 갑상선이나 아니면은 뭐 자궁 쪽에 뭐 용종이나 아니면 혹이 있어요. 무혹이나 아니면 금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떼지는 않았는데 고질에서 정기간 부담보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싫어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하세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바로 수술하시든 진단을 받든 아니면은 뭐 입원하시든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뭐 덜어 있으세요. 유병자 보험을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 20%에서 30% 정도 좀 보험료가 비싸게 산출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으로 일부러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면 60세 이상인 분들은 3대 진단금이죠. 암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그 외 수술비를 가입하고 싶어도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325나 뭐 간편보험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라고 보험사에서 상품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일반 본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에서 11월 13일 금요일까지 2,000만원, 2,000만원이 뭐냐고요?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를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구분 없이요. 2,000만원까지 11월 1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예, 특판으로 한시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KB손해보험은 잠깐 연장이 되긴 했지만 현대해상이랑 KB손해보험이나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수술비도 많이 가입을 하지만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뭐 KB든 현대든 메리츠든 롯데든 아니면 뭐 농협손해보험이든 뭐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굳이 중복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6시까지 KB와 현대해상 둘 다 2,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매우 괜찮죠. 물론 30대나 40대 분들도 유병자 분들 뭐 보험 청구 많이 해서 혹은 수술이나 진단 받아서 할 수 없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원하시지만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비갱신형으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50대나 60대 분들 혹은 뭐 40대 중후반 분들 비갱신형으로 KB든 현대든 2,000만원 뭐 2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90세 만기 하잖아요. 보험료가 솔직히 부담이 돼요. 최저보험료도 있고요. 연계비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뭐 그런 부분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갱신형으로 20년 갱신으로 뭐 40대 중후반 50대 이상인 분들은 갱신형 20년 갱신으로 하셔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뭐 갱신형으로 하셔도 솔직히 40대 중반이면은 65세까지는 아니면 50대 분들은
뭐 20년이면 솔직히 70세까지는 이제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20년간 충분히 보장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비갱신형 추천해드리고 싶죠. 근데 비갱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갱신형, 비갱신형 각각 구분해서 설계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월요일 아침인데요. 힘차게 제 목소리 들으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의 이슈는 11월 13일 금요일 6시까지 현대상과 KB손해보험이 2,000만원,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도 당연히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유병자분들, 3,25,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분,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병 입원 수술하신 분, 5년 이내에 암에 안 걸리신 분, 이 3개만 해당이 안 되시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3,25 간편보험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또 좋은 정보로 제가 업로드해서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